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쇼핑몰과 카카오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역발행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매입하는 곳이 사업자라면은 매입 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매입처에서 세금 계산을 요구를 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 쇼핑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정발행 세금계산서. 정발행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그냥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쇼핑몰 업종에서는 흔히 역발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이게 어떤 건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입점물마다 역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는 입점물에 입점을 하게 되면 보안과 같이 우리가 입점물에 세금 계산서를 판매한 금액만큼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입점물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저희 판매자들이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들을 정보를 잘 알지 못하니 입점물에서 이 기재 사항이나 세금 계산서를 대략 작성하고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재를 해서 바로 발행만 할수 있게 만들어 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공인인증서라든지 기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쇼핑몰에서 바로 발행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역으로 발행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정산 금액을 입점물에서 주어야 할 때, 이 역발행 세금 계산서가 발급까지 돼야지만 정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업주분들이 충분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역발행 세금 계산서 금액이나 형태는 입점물마다 상당히 다른데요. 대부분이 매출 금액에서, 실질적인 매출 금액에서 입점물이 받아야 될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 금액, 그러니까 순액으로 발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 자체를 순액으로 하는데 판매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산 금액만 매출로 잡히게 되고요. 이 입점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총 매출은 입점물이 본인 매출로 갖고 가고요. 저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입점물에서 받아야 될딱 입점 수수료만큼만 본인들 이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 실질 매출 저희 정산 금액 이외에 총 매출에 대해서 역발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 입점물에서 거꾸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매입세금 계산서로 끊어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총액인지 순액인지 또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래 계약 당시에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거고요. 역발행 세금 계산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이트마다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입점 사이트가 많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 시에 세금 계산서 매출이 발행된 곳이 있다면 나중에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할 때이 부분에 대한 매출은 따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돼 있으니 따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매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시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처럼 거래 관계 내용들을 충분히 체크하셔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